교수님은 왜 아까운 시간, 정말 선별해야 되는 이 시간에 왜 프랑스 이번 주에는 코미디 영화를 선택하셨을까? 홍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. 네. 이제 뭐 요새 여러 가지로 국내나 국제적으로나 좀 우울한 시기라서 그런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영화라는 게 다양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워낙 그 헐리우드 영화의 힘이 세고, 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는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,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좀 다른 영화를 좀 봐야 되는데, 프랑스는 지금은 영화나 이런 쪽에서 우리만큼 오히려 강국은 아닌데,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의 한 100년 동안은 미국 영화에 버금가는 영화 시장이 프랑스였습니다. 그러니까 영화 그 제작 시장이. 아니, 지금은 교수님 우리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지금은 프랑스가 많이 죽었어요. 그래요? 예. 우리가 워낙 그 뭐 K 콘텐츠에서 워낙 적어있는데, 그래서 이제 우리랑 좀 다른 영화들을 봐야 되는데,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화를 꽤 봤어요. 저 국내 개봉관에서 꽤 상영이 되고, 네, 또 문화원. 많이 가서 봐서 봤습니다. 문화원 아니더라도 국내 개봉관에서 프랑스 영화나 이탈리아 영화를 꽤 했어요. 아, 네.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거의 죽었죠, 사실. 그래서 이제 마니아들만 보는데, 프랑스 영화는 좀 우리랑 좀 특이합니다. 우리랑 좀 다른 게, 프랑스 영화에서 이제 되게 영화에서 우리가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되게 관객수로 따지죠. 네. 뭐 우리나라의 명량이 제일 성공했다. 그럼 명량이 뭐 1,000만을 넘었다. 그래서 1,000만이 이제 되게 기준이에요. 대한민국에서 영화는 요새 이제 드라마 시대나 그 넷플릭스에서 좀 이런 게 바뀌었지만, 1,000만이 넘으면 다 성공한다고 보고 그렇죠. 난리를 친다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쩔 수가 없죠. 영화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, 성공해서 그래야 다음 작품을 만드니까.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영화에 그 10,000만 넘은 영화 보면 그 코미디 영화가 한 편도 없어요, 우리나라는. 그러네요, 진짜. 그죠? 코미디 영화 없어요. 코미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도 그 흥행 성공한 영화들은 코미디 영화는 한 편도 없어요. 그러니까 뭐 10대 영화에. 그러네. 예, 근데 프랑스 영화는 외국 영화까지 쳐서. 네. 그 지금까지 영화에서 제일 관객수가 많은 영화가 코미디 영화가 꽤 여러 편 있고, 미국 영화나 이걸 빼면, 네. 프랑스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관객수를 그 자랑하는 영화들은 전부 코미디 영화예요. 1위부터 10위까지요? 네. 이거 굉장히 신기하네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다르죠. 그러네요.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은 영화 산업이 우리한테 좀 밀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네. 네. 그렇지만 그 19세기 말부터 거의 한 100년 동안은, 20세기 말까지 100년 동안은 미국에 버금가는 영화, 뭐 버금간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죠. 미국 할리우드가 워낙 크니까. 그렇지만 그 자국 그 시장 점유율이 한 50% 정도는 왔다 갔다 했던 나라예요.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, 그게. 다 없어졌는데,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영화의 전통이 나름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. 인정을 해야 되는데, 지금 현재 미국에 맞서서 그 영화 산업, 영화 시장을 지킨 나라가 인도. 근데 인도 영화는 너무 좀 뻔해요. 네. 그 굉장히 해피엔딩이고 뻔한데, 프랑스 영화는 독특한데,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파메리안 영화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, 우리가 전번에 쥐렌짐이나 그 태양 가득 이런 영화보다 좀 다르거든요. 미국 영화라는데, 프랑스 영화 산업 시장의 아주 독특한 점은, 자국 영화로만 따질 때 1위에서 10위까지 거의 전부 코미디입니다. 거의 전부 코미디예요. 그 전체 외국 영화, 이제 물론 타이타닉이나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나 이런 유명한 외국 영화들을 치면은 좀 떨어지지만, 하여튼 자국 영화에서는 프랑스 코미디 시장이 흥행률 전부 1위에서 10위를 기록하는데, 이 오늘 본 비지터가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. 1위에서 10위 안에서. 그 돈도 엄청난 산정입니까? 굉장히 성공했어요.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,000만 불 정도 투자했는데, 1억 불 정도 벌었습니다. 그러니까 10배 정도 벌었으니까 굉장히 번 거죠. 근데 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, 하여튼 그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할 정도였으니까. 이제 프랑스 영화, 희극 영화의 장점은 뭐냐면, 우리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. 그 억지 웃음 이런 거 빼놓고는
희극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. 희극영화가 많지 않은데, 그 희극영화를 잘 만들려면, 이제 우리가 희극영화 하면 되게 채플린을 생각하거든요. 네. 채플린은 두 가지 점이 강점인데, 그 사람이 이제 그 소란스러운 코미디, 막 치고받고 넘어지고, 막 떨어지고, 막 그런. 과장된. 예. 네. 그거를 계승한 건 사실이지만, 채플린 영화는 굉장히 강한 사회적 메시지가 있어요. 맞습니다. 네.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나 그런 게 굉장히 강한데, 그래서 나중에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를, 그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, 채플린 영화의 또 다른 점은 울어야 될 순간에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단 말이죠. 네. 그 떠돌이가 그 어린아이들, 뭐 키들을 돌보거나 뭐 이런 영화에서 채플린 영화의 웃음은 단순히 그냥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런 영화를 울음으로 풀어내지 않고 저보고 울어야 되는데 왜 자꾸 웃음이 키득키득 날라 그러지? 그게 채플린 영화의 강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만들면 울음이 나와야 될 장면을 웃음이 나오게 만든단 말이죠. 그러니까 삶에서 삶이 굉장히 사실 쉽지 않죠. 여러 가지로 누구한테나 쉽지 않습니다. 물론 사회적으로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는 더 쉽지 않은데, 그럴수록 그런 그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채플린 영화의 강점이거든요. 채플린이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단순한 어릿광대가 아니라, 사실 근데 어릿광대도 그 역사를 보면 어릿광대도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자기 주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, 채플린이 그 점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근데 프랑스 영화가 비교적 그런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요. 그냥 억지 웃음이나 그냥 난리치는 소란극이 아니라 의미가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오늘 본 영화는 뭐냐?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하고, 물론 지금이 훨씬 더 편하지만 사람 사는 건 비슷하다. 그런 게 있고, 둘째는 이제 후손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런 게 만났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영어로는 타임캡슐 넘어서 시간을 초월하는 영화는 타임슬립 영화. 인터스텔라가 대표적인데, 인터스텔라가 그거잖아요. 우주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덜 먹어서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후손이 있다. 맞아요.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인데, 이 영화는 착상이 아주 좋아요. 착상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마법사의 약을 잘못 먹었더니 현대로 와가지고 벌어지는 소동을 다루고 있는데, 그를 단순히 웃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이나 귀족하고 그 시종 간의 갈등이 나중에 바뀌고 이런 거를 한다든지 현대의 삶의 그런 것을 굉장히 풍자하고 있단 말이죠. 굉장히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했고, 그런 이제 전통, 그 프랑스 영화의 사회 어떤 메시지가 강한 희극 영화의 전통이 프랑스의 영화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. 물론 프랑스 영화가 다른 점도 있는데, 프랑스 영화가 다른 나라 영화들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메시지가 있는 희극 영화가 흥행률 1위에서 10위를 전부 장악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. 그래서 특이하고, 이 영화는 이 감독이 어렸을 때 썼던 무슨 간단한 소설 같은 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, 그 여기 지금 시종으로 나오는 사람 있죠?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 동시에 그 시나리오 작가예요. 작구이.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, 그 배우 자체가 굉장히 희극적으로 생겼죠. 그래서 그 잘하게 생겼는데, 그래서 굉장히 성공했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리메이크 만들 정도인데,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. 프랑스에서 크게 성공해서 미국에서 리메이크 만든 희극 영화인데, 희극 영화를 볼 때 그 왜 희극 영화를 보냐, 그냥 정말 억지 웃음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도 있고 우리 삶을 꼬집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프랑스와 전통이 있는데,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이 비지터를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또 하나 문제는, 이 영화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칭찬을 받았지만 간접 광고가 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영화예요. 샤넬 넘버 5 아까. 그것뿐만 아니라 그 타고 다니는 그 르노차. 네. 르노. 여러 가지 것들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이제 이 영화 그 점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.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, 그 지금 정대표님은 샤넬 그 넘버 5 그게
엄청나게 비싼 거거든. 그렇죠, 예. 네, 그 막 몸에 들이붙잖아요. 어, 네. 그렇지만 그 한 벽에 그 몇 천만 원 할까? 뭐 큰 네. 거는? 네, 6천만 원, 약간 6천만 불이라 그랬네. 그러니까 그런 그 간접 광고, 네. 간접 광고가 시대가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그 영화, 그 간접 광고의 시대를 연 저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. 아, 그래요? 어, 네.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됐잖아요. 네.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완전히 우리나라도 한때는 드라마에서 간접 광고를 못하게 했어요. 네, PPL. 네. 지금은 완전히 이제 없어졌죠. 어,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상업자본주의가 이제... 완전히 그걸 저 장악했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비판을 받지만 우리가 사는 현재랑 과거랑의 그 비교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웃으면서 아, 이게 제가 뭘 좀 말하려고 그러는구나. 그런 게 있구나 해서 한번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예. 그래서 제가 추천했으니까, 혹시, 이게 옛날에 비디오, 그, 집에서 비디오 빌려다 볼 때는 네.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영화예요. 네. 인기가 있었다고. 또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지만 이게 2편, 3편이 있습니다. 네. 그 마지막에 그 시종을 잘못 데려갔잖아. 네. 네. 그래서 이제 네. 다시 돌아와서 혁명 때. 혁명 때는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귀족 계급하고 시종 계급하고 신분이 뒤바뀐 시대에서 네. 그 저택, 그런 게 그런데, 하여튼 그, 어, 그런 그 과거와 현재를 그 인을 조망하면서 그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그러면서도 간접 광고가 지나치게 많아서 그 점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은 영화인데 워낙 그 프랑스 영화의 그 희극 영화의 탄탄함이 시나리오나 빠른 전개 굉장히 빠른 전개나 이런 걸 보여준 데서 굉장히 성공했던 성공한 작품입니다. 아, 예. 아 투는 교수님 프랑스 영화로 온 거예요? 두 아니 3이 프랑스 영화로 온 것 같은데요. 재밌네요. 재밌네요. 지금까지 성규 형의 오프닝 크레...